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이쌤 작가의 부하음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인생이 막의 성공 법칙 2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누구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석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는 주변을 둘러보면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어휴,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별다른 재능도 없어요. 저자는 이런 말씀과 함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겸손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지요. 겸손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오랜 직장 생활에서 고개 숙이는 게 습관화된 탓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이 과하게 겸손하다고 합니다. 저자가 글 한 줄을 쓰는 동안에도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 과거에만 얽매여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특히 인생이 막을 많은 40대, 50세대에게는 풍부한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빛나는 여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지요. 어제의 지식과 정보는 시대의 변화에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지혜는 시대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원석이라고 하지요. 잘 갈고 닦으면 반짝반짝 빛이 날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자는 인생이 막을 위한 무기를 갖추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위해서라도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20대 아니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자는 별다른 고민도 없이 아니라고 답했을 것이라고 하지요. 돈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시절. 부자란 남을 등쳐먹기나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하지요. 이제 저자는 돈은 많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사건이 결정적이었지요. 단지 돈이 없어서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떠나보내고 나니 돈의 가치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는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지요.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도 돈이 많지만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이 말이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까요? 라고 합니다. 저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지요.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와 같은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자는 주위를 살펴보라고 하지요. 부자면서 불행한 사람은 있어도 부자라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은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지요. 저자는 돈은 고민과 걱정을 없애주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이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지요. 원석은 경험을 통해 드러납니다. 저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으며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까지 확실해졌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나의 원석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석을 찾는 방법은 다양한데 핵심은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여러 경험을 해봐야만 관심사도 재능도 발견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정해진 교육과 사회 시스템에서는 발견하기 힘들었던 또는 발견
발견했더라도 덮어두어야만 했던 그 재능과 관심사라고 하지요. 이 경험을 통해 원석을 발견하는 것이 특히 40대, 50세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삶을 즐기는 데 큰 의미를 두는 20대, 30세대와 달리 40대, 50세대는 책임감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세대에 다양한 경험을 하기 힘들었다고 하지요. 즉, 지금의 중년층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시간도 부족했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에는 환경이 더 팍팍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원석을 발견하기 위한 경험의 과정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지요. 저자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우선 나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 채널 유튜버 중에는 영화 마니아로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심심해서 영화 이야기로 영상을 올려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된 사람도 있다고 하지요. 또 요리사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어떤 분은 취미 삼아 집에서 요리를 하고 블로그에 올리다가 파워블로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책도 냈고 이제 요리 강의까지 다니고 있다고 하지요. 저자는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책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하지요. 이를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해서 금방 읽을 수 있으니 축복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책의 분야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지요. 관심사 위주로 책을 읽으면서 점차 독서의 폭을 넓혀가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끼는 것보다 쓰는 것에 집중하세요. 저자는 인생이 막에는 재테크의 기본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시중의 재테크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줄여라, 아껴라, 모아라, 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지금의 시대에서는 특히 중년 이상이라면 아끼고 모으는 것보다 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하지요. 퇴직했거나 곧 퇴직할 상황에서 월급을 받을 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모으는 데 집중해봐야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쓰는 데 집중하라는 말이 무조건 쓰는 돈을 줄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하지요. 어디에 쓸지를 정해서 제대로 쓰라는 의미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하지요. 시간으로 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돈을 쓸 때는 시간, 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고 하지요. 저자의 경우 꼭 배워야 할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합니다.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었을 때는 거의 500여 권에 이르던 시중의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대부분 직접 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사 중 한 분께 1대1 코칭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지요. 당연히 적자는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정에 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전히 빚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 자신에 대한 투자라 여겨 과감히 결정한 것뿐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수십, 수백 배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교훈에서는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원석을 갖고 있습니다. 40대, 50대는 더 많은 인생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유튜브를 예로 들었지만 유튜브 이외에도 이 경험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마도 저희 채널을 꾸준히 지속하여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돈에 관한 생각이 지금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돈이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가나 기업가 되어야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에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당장 기업가는 힘들어서 투자가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책에 대한 중요성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배움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배우지 않고서 변화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책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모두 공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역시도 지속하여 시청하신다면 분명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다기쌤 작가님의 마흔의 돈 공부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